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의 편입한 고종희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편입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 16학번으로 편입하게 된 고종희입니다. 전에 학교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교 통학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2시간이라는 학교 통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편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름방학에는 문법, 어휘를 위주로 공부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독해와 논리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어휘는 편입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MVP 두 권과 교수님께서 주신 어휘 책을 통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철 교수님께서 주신 8회터 어휘를 엄청 많이 외우다 보니까 독해에 대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편말이나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자신감이 생겨 독해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논리는 늦게 시작하도 괜찮으니 항상 매일 똑같이 10지문씩 풀게 되면서 논리의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에 기본 개념을 완성하였고,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개념 암기와 복습을 통하여서 문법 공부를 지속하였습니다. 수학은 제가 늦게 시작한 만큼 7월, 8월 달에 매우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요. 개념도 많고 공식 암기할 게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전까지는 부적공 미적분과 선형 대수까지는 완성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다 정리를 하였고요. 제가 편입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식 암기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는데요. 공식 암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시험 당일까지 공식 암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풀었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적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학교 시험의 유형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전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어휘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문법과 어휘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독해와 논리에서도 틀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여 공부를 하였는데요.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선형대수, 다변수 아니면은 나중에 공수까지 크게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후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로 넘어가서 영어는 계속 독해와 논리 공부를 하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매우 많이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적게 되었고, 학교 시험장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NSS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성적이 조금 뒤처져서 보충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 NSS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문법 성적을 향상할 수 있었고, 매주 문법을 정리하다 보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12월에 파이널 풀팩인데요. 이제 12월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파이널 풀팩을 이용하여서 12월, 1월 달에도 계속 학원에 나와서 자습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모르는 질문은 항상 교수님께서 대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도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다시 새로운 반에 들어갔을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정말 미친듯이 스파르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였는데, 새로운 반에 가보니 저보다 잘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뒤처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주교님들께 많은 고민을 얘기해서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하였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편입시험은 머리의 싸움이 아닌 정말 누가 열심히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험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모두들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도약하라. 김영편입 화이팅!